일본의 유명 게임 회사 반다이가 지난 2월 26일 기자간담회를 가지며 게임 3종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게임은 온라인 액션 역할 수행 게임 SD 건담 넥스트 에볼루션, 모바일 횡스크롤 슈팅 게임 SD 건담 슈터, 액션 RPG 디지몬 소울 헌터인데요. 에모토 요시아키 반다이 코리아 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수년 전부터 준비한 3개의 타이틀을 직접 서비스한다고 포문을 열고 앞으로 건담 게임과 영상, 프라모델을 아우를 수 있는 마케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국내 건담 마니아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게임 중 SD 건담 넥스트 에볼루션은 아기자기한 기체 구현으로 친근감을 살리고 하복 물리 엔진을 채용, 역동적인 파괴 액션을 강조했고요. SD 건담 슈터는 2D 그래픽 기반의 관절 애니메이션 특수 효과를 적용해 3D 그래픽의 느낌을 한층 높였다는 평을 얻었습니다. 저희 그룹이 건담에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서는 역시 전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 건담에 대한 전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저희 그 집중 요소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 그 다음에 AI, 애니메이션, 그리고 디스트럭션이라는 기술을 써서 기존의 건담 게임에서 보지 못했었던 그 물리적인 파괴의 쾌감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반다이 코리아는 앞으로 해당 게임들을 퍼블리셔 없이 직접 서비스할 계획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반다이 코리아가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게임 간 연동은 통합 계정을 통해 진행되고 쿠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C 온라인 베이스의 액션 RPG 게임과 지금 슈팅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서는 PC 게임, 이동하면서 모바일 게임, 이 두 게임 간의 긴밀한 아마 연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SD 건담 시리즈,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잘 잡으며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